여자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예. 유튜브를 합니까? 네.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짜증을 잘 내는 타입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네. 락밴드 소속입니까? 아니요.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하스스톤과 어? 네. 거꾸로 해도 야, 이름이 같습니까? 아니요. 아이돌 마스터 등장하냐고요? 아니요. 30살 이상입니까? 녹삼님, 아니요. 단톡방 좀 봐주세요. 안경을 썼습니까? 예. 당신 캐릭터 별명이 원수 아니요? 의정부 북부의 악마인데요? 삭발한 적 있습니까? 예. 네. 변신합니까? 아니요? 대머리인가요? 아니요? 숨 많죠? 담배를 핍니까? 네. 걸렸다, 씨. 걸렸네, 씨. 걸려버렸다. 맞습니다. 누구 해볼까요? 제 시작. 렐라요? 남성입니까? 네.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네.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하스스톤과 관련 있습니까? 렐라요?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스트리머일까? 유튜버일까? 유튜브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30살 이상입니까? 예. 탈모. 예. 이마가 반짝반짝. 아니, 렐라 형은 원형이요. 이마는 안 반짝반짝해요. 꽃을 좋아하냐고요? 렐라 형이 꽃을 좋아하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소녀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 그럴 거예요, 아마. 레진 코믹스 주시 에? 아니요? 락스타와 관련있나요? 아니요. 게임과 관련있습니까? 네. 만화를 그립니까? 아니요. 전자 좋겠다. 킬각이다. 킬각 떴다 이거. 렐라 킬각 떴다. 오, 잘 맞추는데? 오. 더 해볼게요. 피유 해볼게, 피유, 그럼. 마인크래프트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배틀그라. 너 내 말 듣고 있지? 야. 내 말 듣고 있.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네. 거꾸로 해도 이름 이거 얌얌 엔딩인데? 아니요? 여성입니까? 됐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당신 캐릭터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 연두 엔딩이었다. 연두 엔딩. 연두 엔딩이었어요 방금. 계약자입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파트너십 계약 말하는 건가? 굶지 마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강아 킬각인 것 이거 킬각인 것 같은데 넘버 10 킬각인 것 같은데 이거 예 사타 아 이거 확정 킬각이다 이거 확정 킬각이다 네. 피유 와 야, 이거 잘 맞춘다
근데 질문이 되게 날카롭다. 맞힐 수밖에 없게 하네. 스틸로 해보자고? 오케이, 스틸로. 여자입니까? 아니요.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당신... 아니, 똑같은 질문 했는데 아까 두 글자냐고 물어보고 왜 내가 스틸로 생각하니까 세 글자라고 물어봐? 이 새끼 듣고 있나봐.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하스... 야, 질문이 너무 날카로운데? 뚱뚱한... 트위치 스트리머입니까? 네. 스틸로. 오케이, 스틸로도 맞췄고. 또 누가 해봐. 이거 잘 맞춘다. 알버트? 알버트님? 여자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네. 30살 이상입니까? 아니요.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예. 네. 하스... No. 와우 또는 롤과 관련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데 답변을. 당신 캐릭터는 보라색 머리입니까? 아니요. 오버워치가 관계 있습니까? 아니요. 아프리카... 무슨 그런...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 본명을 사용합니까? 알버트 킴이 본명인가? 모르겠습니다. 물속에서 이거 질문이 산으로 가는데? 물속에 살고 있진 않아요, 알버트님이. 아키네이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마블의 캐릭... 아니요?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일... 아니요? 게리... 클래시 로얄의... 뚱뚱한가요? 아니요? 책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찢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요. 무서운 게임이나 아니요. 아, 누가 다 했어요! 있는 줄 알았잖아. 아니, 내가 아키나이트 하는데 내 입장에서 말해야지. 내가 트스 입장을 왜 고려해야 돼? 내가 그냥 선택해야지. 사쿠라 마나? 오케이. 사쿠라 마나? 잠깐만. 남성입니까? 아니요. 유튜브를 합니까? 아닐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를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TV에 나오나요? 아마도 나온 적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입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네. 어? 야. 야. 너 날카롭다? 아니요? 이 새끼 유도신문 하네? 키각 잡아 벌써. 레커즈 4-10. 모르는데 나 이런거? 아니 몰라 나.
틀렸어. 응,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모른다고 하니까 못 맞추지? 아니, 그럼 내가 그거 알아야 되거냐? 뭐 레커지?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아,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고? 아,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줄 알았어. 새봄추? 여자입니까? 유튜버입니까?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새봄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동생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입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오라고 할수 없지. 내가 뭐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닐 겁니다가 맞지. 내가 뭐다 아는 건 아니잖아. 배틀그라운드 한적 있습니까? 예. 던전앤파이터와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요리를 좋아합니까? 그럴 겁니다. 공룡이랑 같이. 에?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드림아이에 출연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당신 캐릭터 얼굴에 킬각 잡혔다. 킬각이다, 이거. 서세범. 와, 뭐야. 이쁜 사진 쓰셨네. 서세범. 트위치 스트리머. 아, 잘 맞춘다. 그래도 트위치 관련된 사람 되게 잘 맞춘다. 우리 따 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여성입니까?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네. 아니요. 아니, 이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안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게임가? 네. 의사 역할을 한적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요. 에? 따윤이가 그런 걸 찍진 않았겠지? 아닐 거예요, 아마. 하스스톤과 관련 있습니까? 네. 리듬 체조를 합니까? 아닐 겁니다. 뱀파이어 소설을 쓴 작가입니까? 아니요. 키보드 스틸로 엔딩, 스틸로 엔딩 그거였다. 딸이 있습니까? 아니요. 프로게이머인가요? 아, 이거는 서렌더 따윤이로 압축이 돼버리는데 맞힐 수 있을까 볼게요. 네. 욕을 많이 합니까? 따윤이 서렌더의 선택지에서 욕을 많이 합니까가 어디로 나눠지는 거지? 일단 따윤이는 아니야. 뭐야? 아니, 맞춘 건 맞춘 건데 얘 했으면 티나 엔딩이었어? 아, 스틸로. 아, 스틸로 유튜브. 아, 서렌더 유튜브 안 하니까. 아. 쌈님, 쌈님 얼굴 나오는데요. 6개 더해 재 보이세요. 아, 제가 해서 안 나왔나 봐요. 제가 저랑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내 친척 가족 뭐 이런 걸로 생각했나 보다. 티나도 해보자고. 서렌더 한번 해볼게요. 여성입니까? 아니요. 두 글자입니까? 서렌더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지? 유튜브 안 하고요. 한국인이고? 아니요. TV 안 나오고요.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약간 제3자의 입장으로. 학교를 다닙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의적입니까? 아니요. 갓과 관련 있습니까? 스틸로 이즈 갓을 전파시킨 사람이 서렌더니까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이즈를 아닐 텐데. 아,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티나가. 하스스톤과 관련 있습니까? 네. 욕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프로게이머인가? 오! 이거 키가 잡혔다. 아니요? 실줄 모르겠습니다. 신이라 아니요. 아니요. 예. 네. 카드 게임에 그 사람이 나오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카드로 싸우나요? 네. 수트가 잘 어울리나요? 아마 말랐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 수트가 안 어울린다고 했어야 되나봐. 아닙니다. 호무새 하자. 호무새? 호무새를 어떻게 해. 생각한 캐릭터가 다음 목록에 있다면 이름은, 어? 써낸다 여기 있는데? 호무새? 여자입니까? 아니요. 세 글자입니까? 네. 본명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하스스톤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마크? 아니요. 안경을 쓰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버워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유튜브입니까? 아니요. 와우 또는 롤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네.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당신 캐릭터의 이름이 동물이 들어갑니까? 호무새. 새의 종류입니까? 네. 호무새. 호우! 호우! 어, 이것도 맞죠? 뭐 더 궁금하겠어요? 승다리? 여자입니까? 네. 배틀그라운드 한 고양이를 키우니. 야, 뭐야? 질문 3개. 여자입니까? 배틀그라운드를 합니까? 고양이를 키웁니까? 이거 3연속 뭔데? 못생겼습니까? 아니요. 코스프레를 합니까? 아니요. 이름이 네 글자 이상입니까? 아니요. 달과 야 잠깐만, 이거는 너무 야비잖아. 이거 너무 야비스잖아. 장난쳐? 와, 사진 개사기 걸어놨네 그냥? 마스카형? 마스카형 오케이. 여성입니까?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네. 마인크래프트?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아니요. 클래시 로얄? 아니요. 뚱뚱합니까? 아, 그 정도면 뚱뚱한 건 아닐 겁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뚱뚱한가요? 아, 왜 자꾸 물어봐? 아닐 거라니까요? 오버워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춤의 신동... 예. 네. 전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스스톤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아! 그럴 겁니다. 아니, 왜 두 번을... 그럴 겁니다, 아마. 한 번에 끝내, 이 새끼야! 확정 키를 내네? 아씨. 슬시오? 여성입니까?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 예.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아니요. 결혼? 아니요. TV에 나오나요? 오지엔, 그거 해야 되나? 슬시오? 네. 아니요. 외국인입니까? 아니요. 운동선수입니까? 아니요. 성인입니까? 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 했던 적 아니고요. 안 좋은 별명 갖고 있습니까? 3824. 네.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하스, 어? 네. 어? 아니요. 뚱뚱함. 네. 본명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당신 이름이 세 글자,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네. 안경을 썼나요? 보통 안 쓰고 다니지? 네. 아니요. 네. 이 새끼 자꾸 선 넘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라딘 새끼. 목소리가 좋나요? 모르겠어요. 오! 맞췄어! 오, 맞췄어?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구를 하자고요? 그게 나와? 남성입니까? 아니요. 마인크래프트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두 글자입니까? 네. 실존 인물입니까? 네.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연예인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이스 로이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입니까? 네.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오버워치 아니요. 프로게이머였던 적은 없지 않나? 아프리카... 아니요. 인터넷으로 유명해졌습니까? 네. 던전 앤 파이터요? 아니요. 어! 아, 롤 그거! 이전 질문 이거 다시 해야 되나? 롤과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파란색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포르투갈어 할 줄 압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불의 힘을 가지고... 아니요. 동물과 어! 네. 마 아니요? 아니요? 아! 개구력이다, 개구력. 개구리인데 어! 잠깐만 이거 뭐냐?
생각한 캐릭터가 다음 목록에 있다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너굴 트위치 아프리카 어그로군. 이거 누가 등록한 거야? 이거 누가 등록한 거야? 이러시. 야, 저거 직업이야? 트위치 아프리카 어그로군이 직업이야? 아프리카 관련 있다고 했어야 되구나. 난 저기까지 뻗어나간 줄 몰랐지. 아, 근데 이거 다음에 또 할게요. 저 이제 피곤해요. 슬슬 피곤하네요. 호스팅 넘기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해볼게요. 안 해본 사람. 내일 또 점심 약속도 있어서. 누구? 보혜? 어, 보혜 왔네? 보혜 너만 해줄게. 보혜 왔으니까. 보혜 한번 해봐야지. 보혜는 오버워치 그거 나오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여자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유튜브를 하나요? 킹쿤이 유튜브 하나? 모르겠어요. 하스스톤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네. 프로게이머인가요? 아니요. 30살 이상입니까? 아니요. 어?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이 동물이 들어갑니까? 치킨이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데. 오케이. 사람입니까? 네. 원래 흑발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새 종류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 폭탄 머리입니까? 아니요. 오버워치 나왔다. 이거 나왔다. 야, 이 새끼 너무 야비하잖아. 이거 킬각인데 이거? 킬각 나왔잖아 이거. 여 친구들 치킨쿤 야비쓰네 이거. 확정킬각이야 확정킬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